며칠 후 박 대통령 일행은 헬기를 탔다. 일행 중에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끼어 있었다. 도착지는 충남 서산군 가로림만 북쪽 입구 모래뚝. 허허 벌판에 집 한 채 없고 사람의 발길조차 뜸한 곳인데 바람이 셌다. 가로림만의 물은 푸르다 못해 검정빛이 돌고 있었는데 물결치는 파도가 요란해서 넓은 바다 그대로였다. 넓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로림만 입구의 남쪽에 돌산이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다. 박 대통령은 빙 둘러보고는 과연 넓긴 넓구먼 이라고 했다. 동쪽 멀리 끝자락에 높게 보이는 산이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는 공군 레이더 기지에 둥근 안테나가 보였다. 일행은 바람을 피해 모래 언덕 밑으로 내려갔다. 여기에서는 몇 사람의 일꾼들이 메주 덩어리만한 돌들을 파내고 있었다. 박 대통령이 무엇에 쓰려고 하요? 라고 묻자. 이들은 하도 깡시골에 사는지라 박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한 듯 일을 계속하면서 규석입니다. 품질이 세계 최상이죠. 몽땅 수출합니다. 라고 대답했다. 박 대통령은 다시 헬기를 타고 가로림만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공군 레이더 기지에 착륙했다. 거기서 가로림만을 바라보니 얕은 야산들이 해변까지 계속 이어나갔는데 가로림만의 윤곽은 너무 멀고 커서 알아보기 힘들었다. 박 대통령은 꼭 조선시대의 봉수대에 올라온 것 같구먼 이라고 했다. 그리고는 기지 내를 돌아보고 장병들을 위로했다. 박 대통령은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. 건설부의 지시에서 우선 산업도로부터 건설토록 하지. 이것이 이날의 시찰 결과였다. 며칠 지나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오원철 수석을 찾아와서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다. 내 나이 70인데 이제부터 큰일을 또 한번 시작해봐. 오 수석이 무슨 뜻이요? 라고 하니 정 회장은 종합제철을 내가 해볼까 해 라고 했다. 오 수석이 박 대통령의 내락은 얻은 것이요? 라고 하니 정 회장은 빙그레 웃고 답은 하지 않았다. 아마도 검토는 해보지라는 정도의 뜻은 받은 것 같았다. 당시 현대그룹에서는 각종 대형 토목공사, 많은 아파트 공사, 플랜트 건설, 선박 건조, 자동차 생산 등으로 철강제 수요가 많았다. 현대그룹은 자금력도 있었다. 이런 이유로 현대는 종합제철을 원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비쳤을지도 모른다. 오 수석은 그래서 박 대통령이 가로림만을 시찰할 때 정 회장을 동행시켰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봤다. 여하튼 정 회장은 가로림만에 대해서 그 가치를 직감적으로 파악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. 오 수석이 나중에 들으니 정 회장은 지난번 시찰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로림만 입구에 있는 돌산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. 가로림만을 개발하자면 앞으로 많은 암석이 필요하게 될 텐데 암석을 구하는 길은 그 돌산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. 1978년 12월 오 수석은 중화학공업기획단을 시켜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이란 125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. 산업도로는 곧 착수돼서 완공을 보았다. 중부공업기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될 삽교천의 담수호도 완공했다. 바로 그날 박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다. 그 후 제2종합제철은 현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. 포항제철 소속의 제2기 제철소는 중부공업기지에 입주하지 않았다. 포항제철의 제2공장은 중화학공업 육성계획에서 여천석유화학공업기지의 확장 예정지로 잡아놨던 광양에 건설됐다. 그 대신 가로림만에는 현대정유와 현대석유화학 그리고 삼성석유화학이 들어섰다. 종합제철과 석유화학의 입지가 서로 바뀐 것이다. 2004년 9월 오원철 전 수석은 가로림만으로 가서 박 대통령이 시찰했던 바로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 봤다. 그곳 바닷가, 종합제철소 예정지였던 곳에는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 공장들이 널찍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작은 항만 하나가 건설돼 있었다. 그리고 항만 입구에는 해안경비용 탱크 한 대가 가로림만을 혼자서 지키듯 포신을 높이 들고 버티고 있었는데 광화문 앞 해태상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. 2004년 11월 호주에서 개최된 박 대통령 서거 25주년을 기념하는 포럼 때의 일이다. 회의는 박 대통령이 벌였던 30-40년 전의 일에 대해 참부가 엇갈리는 논쟁을 계속했다. 오원철 씨는 미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주최 측에 부탁을 해서 회의 종료 전 30분의 시간을 얻어 즉석 강연을 했다. 제목은 가로림만 프로젝트였다.
오 전 수석이 새삼 가로림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된 것은 최근 발생한 새로운 국면 때문이다. 노 정권이 공주 연기 지방의 행정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일과 중국 상해항의 개발로 부산항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. 오원철 씨는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. 중앙공업기획단에서 만든 중부종합공업기지 기본구상 보고서도 그때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건설과 이 계획을 연결시키고 있다. 대전 부근에 위치하게 될 2000년대 신행정수도의 형성에 따라 본 종합공업기지는 신수도와 강력한 장력을 유지할 것이다. 본 계획지에서 신수도에 이르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도시간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본 계획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신수도로, 신수도는 문화적 측면에서 계획지로 상호 상승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중부권은 국토의 중심적 기능을 발휘하며 이에 따라 본 계획지는 바람직한 국가기관 산업의 중핵기지가 될 것이다. 이 논리를 진행 중인 공주 연기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적용한다면 가로림만 기지는 이 도시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공업특구가 된다는 이야기다.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로림만의 대규모 공업특구가 들어설 경우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. 첫째, 이 공업특구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상당량은 수도권에 공급되거나 수출될 것인데 서울과 가깝고 항만이 좋아 물류비가 아주 적게 먹힌다. 둘째, 노동력도 호남권과 충청권에서 확보할 수 있다. 셋째, 깊은 바다에 면하면서 넓은 평야지대를 갖고 있어 400만 명이 수용될 수 있다. 개발지역을 표고 80m 이하, 경사도 30% 이하로 한정해도 공업지 약 5,800만 평, 주거지 약 6,360만 평, 상업 업무용지 약 610만 평, 공원 녹지 약 4,030만 평, 기반시설 약 2,100만 평이 나오고 자연 녹지 등으로 약 1억 1,000만 평이 남는다. 오 전 수석은 현재 한국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요지이기 때문에 이를 소중하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. 1978년 오수석팀이 만든 보고서에는 이 산업기지에 유치할 업종을 이렇게 설명했다.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업,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공업, 원자재 및 제품 수송에 항만시설을 요하는 공업,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공업, 대규모 공업 용수를 필요로 하되 회수율이 높은 공업.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산업기지에 유치하기로 한 공장은 세계적인 규모로서 이슬 숲이란 뜻을 가진 가로림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중화학 산업기지가 되도록 계획했다. 종합제철소는 연간 2천만 톤 생산 능력을 가진 부지 500만 평, 철강 관련 산업 부지는 360만 평, 기계공업은 국내 총 수요의 37%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부지는 820만 평, 자동차 공장은 연산 50만 대로서 부지는 120만 평, 비철금속 공장 부지는 240만 평, 석유정제 업종 부지는 300만 평, 석유화학공업시설은 에틸렌 기준 연산 200만 톤 규모로 하여 부지가 300만 평, 전기전자 공업은 전국 수요의 15%를 감당할 것으로 계산하여 300만 평, 기타 화학공업은 전국 수요의 10%로 잡고 부지가 210만 평이었다. 이 보고서는 개발 전략 항목에서 가로림만 일대를 새로운 지역사회를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사회 계층, 연령별 주민 대다수가 지역의 산업구조의 유기적인 결합을 갖고 적극적인 형태로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를 건설토록 한다는 것이었다. 이 가로림만 기지의 핵심은 항만이다. 이 거대한 기지에서 연간 발생하는 물동량은 5,408만 톤으로 예상됐다. 이를 처리할 항만은 5개 만든다. 가장 큰 것은 암벽의 길이가 9,000m이고 20만 톤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수심 20m 항만이다. 이 기지가 필요한 전력은 400만에서 500만 킬로와트로 추정됐다. 현재 한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10%에 해당한다.